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갑니다. 끝났습니다. 약한 2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밝을 텐데요. 2016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아미 여러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지민아 고생 많았다. 2016년은 네, 매해 정말 저희는 항상 너무 새롭고 많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2016년도 참 엄청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2016년 새로운 추억을 여러분들과 많이 만들고 싶다고 했었는데 와, 정말 엄청난 추억들이 네,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네, 역시나 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2017년이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만 면허를 못딴것 같아서 면허 저도 한번 따보는 거 제가 따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보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2016년에 참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또 저희 이름을 이제 많은 분들께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를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은 이제 2016년은 그냥 알려졌다면 2017년은 뭔가 이제 방탄소년단 이름으로 좀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2016년, 2015년, 2014년 앞에 보냈던 년들보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네,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2017년도 2016년처럼 또 보다 더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2016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 17년도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약 2시간 후면 20대 중반에 접어드는. 아무튼 24시 되는 연몰입니다. 아, 참. 벌써 24시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죠. 제가 그 연습생 하겠다고 17살에 그 빡빡 머리에다가 뉴에라 쓰고 와서 방시혁 PD님 앞에서 쭈뼛거리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17년. 진짜 또 많은 일이 있겠죠? 저희 뭐 음악도 나올 거고 뭐 우리 윙즈 그리고 큰 우리의 콘서트와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무사히 마치고 정유년인데 정말 무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좀더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다 너무 지쳐있고 맨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보통의 친구들이 그렇다면 많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가 물론 저희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희망이 되고 또 일부분 작은 빛이나마 될수 있도록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하면서 멋진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제가 너무 많이 다쳤군요. 하지만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우리 2017년엔 윙즈 합시다. 날아오릅시다, 여러분. 피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일단 2016년 병신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2017년에는 뭐 저도 복이 있어야 되니까 제 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위에 다른 사람의 복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남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힘든 일이 안 힘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남들한테도 아, 나 힘이 들다. 나좀 많이 봐주고 위로해줘라라고 언제든지 꼭 얘기해 주시고요. 2017년에는 항상 건강하고 상처받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니까요. 사랑. 아미 사랑해. 2017년 정유년 정말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2017년의 첫 해는 저의 손키스로 시작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항상 말하지만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신없이 이렇게 1년을 또 보냈네요. 항상 이게 이제 이렇게 바빴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좀 개인적인 개발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할 그런 시간이 생길 줄 알았지만 나날이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바쁘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서 바쁘지만 그래도 그 힘든 거 마저 기분이 좋고요. 되게 행복하게 한 해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 또 2017년에는 또 어떤 또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저희 투어도 있고 저는 굉장히 설렙니다. 네, 원래 옛날에는 해가 지나갈수록 되게 뭐 걱정도 많아지고 했는데 이제 뭔가 걱정도 물론 있지만 뭔가 되게 설레는 마음이 원래 반반이었다면 좀 더 걱정 한 20% 하고 설렘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날이 행복해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또 시간이 뭐 물론 이제 바쁘고 하지만 또 이제 틈틈이 시간 내서 저도 이제 장비를 샀어요. 그래서 곡 작업을 열심히 해서 또 음악 좋은 음악 제 이름으로 딱 작곡 딱 이름 드러나게 해서 좀 좋은 음악도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요. 2017년에는 좀 뭔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지났던 해보다. 또 2017년에도 또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또 앞으로 새로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 나가 봅시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런런런 화이팅! 안녕! 벌써 2016년이 끝났네요. 이럴 수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2016년 뭔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수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되게 큰 성원과 뭔가 박수를 이렇게 받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6년 아쉽지만 떠나 보내야 되네요. 하지만 여러분 2017년 정유년 발음이 안 되네요.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기의 해라고 하죠. 그렇죠. 뭐. 꺾여! 이런 거 한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뭐 2017년에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음악과 뭐 좋은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뭔가 호강시켜드리는 그런 뭔가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2017년 정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해니까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새해 희망하세요. 모두들 희망 맨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비입니다. 2016년에 저희가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아미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피땀 눈물도 나오고 불타오르는도 나오고 이제 저희가 팬미팅도 하고 팬 여러분들이랑 이제 콘서트도 하고 저희 이렇게 투어도 하면서 저희 화랑 촬영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미분들이 끝까지 저희를 많이 지켜봐 주셔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희 7명 전체 다 정말 아미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주 활기찬 하루하루가 다 됐었는데 2017년에도
저희 아미분들이랑 같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지만 아미 여러분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느껴질 만큼 저희가 무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미 여러분들이랑 또 이런저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대박나세요. 안녕!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왔네요. 와, 일단 박수 세 번 칠까요? 짝짝짝.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참 뭔가 방탄소년단도 굉장히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저희 아미 여러분들도 날개를 달고 아주 뭐 아주 높게 높게 날아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6년은 지나간 해니 다 잊고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